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남은 거를 다 포장을 해왔어요. 남은 거 포장해왔고, 원래 캔콜라도 4개나 있는데, 제가 일단은 한 캔만 꺼냈어요. 한 캔만 꺼냈고, 나머지는 일단 냉장고에 넣어놨어. 그리고 일단은 제가 4캔은 다안 마실 것 같아. 먹기 위해서. 콜라 먹으면 배불러. 그래가지고, 뭐냐, 배부르니까 일단은 건더기부터 먹는 걸로 할게요. 네.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도전 스타트. 콜라부터 열자. 살짝 목을 축이는데 냉장고에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일단 이게 고속도로를 타고 온 거라 시원하진 않아요. 시원하게 먹으려면 냉장고에 일단 넣어놔야지. 네. 여러분도 어서 오시고요. 첫 번째 버거를 시작하겠어요. 영. 근데 여러분들 채팅방에서 이 형님 안철수 닮으셨다. 그거는 안경 벗어야 돼요. 안경 벗어야지 안철수 쓰고. 안경 쓰면 다른 사람. 롯데리아 스페셜 메뉴 중이에요. 불새버거라고 있어요. 불고기 버거하고 새우 버거를 합한 건데, 제가 그거를 은근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불새버거를 먹으면요, 그 불새버거 맛있게 먹는 팁이 막 어떻게 뭐 요리 기술을 뭐 써서 먹으라는 게 아니야. 새우 버거를 먼저 먹고 불고기 버거를 먹으래요. 그러니까 새우 튀김 그 패티가 이제 조금 더그좀 맛이 유지가 좀 짰나 봐요. 네. 그래서 새우 버거 잘 드실 것 같이 생겼어. 에프파이님,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먹방은 사실 BJ가 현실적으로 시청자들이 못 먹는 상황인데 BJ가 대신 먹어주는 거잖아요. 아닌가?
시청자들은 BJ를 통해서 그 먹는 포만감을 그냥 간접적으로 느끼는 거죠. 채팅방에서 한국사 잘하게 생겼다. 저는 역사를 전공한 건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졸업 논문은 세계사 썼어요. 서양사. 로마사 논문 썼고요. 한국사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소양은 있어요. 왜냐면 학부생 때 수업은 다 하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4학년 때 한국 사상의 역사는 제가 안 들었어요. 왜냐면 한국 사상을 배우는 수업인데 영어 원어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랬죠. 서양사 수업은 영어 원어 강의 해도 나는 뭐라고 안 하지요. 왜냐면 서양 현지 언어로 역사를 배우는 건데. 근데 왜 한국사를 영어로 배운다는 거지? 아무리 외국 사료를 보는 건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는 한국 사상사는 안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대학원에서는 좀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 한국에 대해서 서술한 그 외국인들의 사료는 외국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약간 그 외국인들의 관점을 참고하는 차원에서 좀 연구용으로 찾아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학부생들한테 영어 원어로 수업을 한다는 건좀 아닌 것 같았어. 대학원 때 그냥 스스로 연구용으로 찾아보는 것 정도만 허용을 하는. 저는 그랬어요. 그렇고요. 아이고, 제가 가급적 콜라를 좀안 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막 트름이 올라와. 채팅방에서 방종 몇 시에요? 하시는데 저는 방종은 랜덤이에요. 보통 그 제가 스케줄 때문에 그 자정 이후에서 좀 1시 때 그때쯤에 방송을 시작을 보통 해요. 캠방은. 그리고 이제 제가 모르겠어. 나중에 아프리카 TV 스튜디오에 좀 도움을 좀 얻으면 그 특수한 그런 컨텐츠 방송을 추가로 편성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 TV 스튜디오를 쓰려면 제가 이제
자정 이전에 방송을 추가로 하겠죠. 그리고 그때 방송을 끝내놓고 저도 집에 간 다음에 다시 캠방을 틀어야지. 근데 아프리카 TV랑 그런 컨텐츠 제휴를 할진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준비를 더 해야 되고. 컨텐츠 방송을 이미 하고 있는데. 인기도 많아야 하잖아요. 아프리카 TV에서 이런 컨텐츠 방송 홍보하고 지원해주는 거는 인기하고는 관련 없어요. 그러니까 BJ가 신청하면 웬만큼 아프리카 TV에서는 지원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TV가 최근에 정책이 그런 것 같아. 단순히 뭐 남캠, 여캠, 이 여캠 이쁘다 뭐그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떤 방송을 진행을 하는가 그걸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야면 막 폴리스 뜨잖아요. 폴리스 뜨면 채팅방 갑자기 얼고. 채팅방에서 혼자 먹기 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지금 내가 방송을 하고 있는 이내 침실이라는 공간이 어차피 나 혼자잖아요. 네, 새로운 분들 어서 오세요. 왜 또 대화명을 바꿨어? 또 대화명을 또 바꿔. 거기에다 퀵뷰 갖고 왔어. 광고 안 보려고 퀵뷰 갖고 왔어. 이제 버거 3개도 다 하시네. 이게 제가 새우버거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아까 제가 밤에 어디 행사를 갔다 왔는데 남은 게 새우버거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냥 새우버거 갖고 와서 먹은 거예요. 싫어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롯데리아에서 그 좋아하는 버거 종류가 빅불, 새우, 그리고 그냥 오리지널 불고기 뭐그 정도? 가끔 라츠 먹어보고. 유러피안 치즈버거 드셔보세요. 비싸요. 강정버거도 제가 잘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 만들기 힘들더라고. 사실 롯데리아에서 제일 트렌디한 가격이 불고기 버거하고 새우 버거잖아요. 그 롯데리아 스페셜 메뉴 중에 불새버거 있잖아요. 그 불새버거가 나온 것도
그 불고기 버거, 새우 버거가 수요가 좀 많은 편인데, 그두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먹으려고 그거를 반영해서 나온 메뉴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불새 버거를 먹어요. 근데 이제 불새 먹을 때 새우 쪽 먼저 먹고 불고기 먼저 먹으려잖아요. 근데 그 처음에 뜯을 때 어느 쪽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 뜯다가 반대쪽이면 반대 뜯으면 된다고? 아니, 이분 뭐 어그로를 갑자기 끄시네. 일단 지금 저 이거 버거 두 개째예요. 그리고 제가 행사장에서 이 콜라캔을 네 캔을 갖고 왔어요. 네 캔을 갖고 왔는데 일단은 별로 안 시원해가지고 나머지는 다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콜라 먹으면 계속 막 먹다가 트름 나와가지고 원활하게 먹기가 좀 버겁더라고요. 아, 그냥 물어본 거예요. 시유에서 매콤 상단 바베큐 버거 사 먹어 보세요. 메뉴가 왜 길어? 근데 제가 2,500원인데 대박 커요. 자, 편의점 햄버거는 어쩌다 한번 먹어 봐 가지고 제가 아직 그것도 못 먹어 봤어요. 그 GS25의 그 위대한 버거 세트 있잖아요. 그 위대한 버거는 너무 커. 그래서 딱히 쉽게 고를 엄두가 안 나요. 편의점 햄버거가 롯데리아 그런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요? 위대한 버거보다 매콤 3단 바비큐 버거가 더 크다고요? 그거 있잖아요. 그 뭐냐? 아, 이 패스트푸드점은 잘안 썩죠. 그게 있어. 그 뭐냐? 그 수제버거 집 중에 그 엄청나게 그큰 햄버거 그 파는 집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 먹방에 도전하는 BJ를 제가 유튜브에서 딱한분 찾았는데 그분도 다는 안 드시더라고요. 아, 파는 곳 많아요. 아, 신촌에 있는 곳이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뭐 맘스터치 뭐 이런 거못 먹어봤고요. 크라제는 먹어봤어요. 크라제는 먹어봤고. 그 쉐라톤 호텔의 수제 버거를 제가 먹어본 적도 있어요. 크라제 맛있어요. 전안 먹어봤는데. 맛은 있어. 맛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햄버거 이렇게 손으로 먹듯이 그렇게 먹을 수는 없어요. 수제버거가 너무 두꺼워. 그리고 저는 이제 마을버스만 타고 나가면 그 신촌 오거리에 있는 그 맥도날드 그 시그니처 버거 먹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 안 먹어봤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일구버거 그 파이하고 스모키하고 한 번에 두 개를 다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세트였어. 그때는 세트였고, 근데 그때 제가 전에 뭐를 먹었나 기억이 안 나. 아, 빈속이 왔구나. 근데 사실 저는 아까 행사장에서 리치버거 한 개, 새우버거 두 개를 또 먹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까지 먹으면 이번 밤에만 햄버거 6개 먹는 거. 물론 중간에 텀은 있었죠. 더 나오겠다. 콜라 맛있잖아. 콜라를 아주 조금만 마셔요. 그러면 이게 약간 빵에 약간 콜라가 스며들 정도까지만 콜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빵을 씹을 때좀 부담이 없어져요. 새우버거 노마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치킨버거는 이제 닭을 다져가지고 튀긴 거더라고요. 그리고 리치버거는 리얼 치킨버거 해가지고 그냥 아예 닭가슴살을 그냥 한 가닥을 그냥 뜯어가지고 그걸 안 다지고 튀겨가지고 여기다 패티에다 넣었다고 하고요. 맘스버거도 리치버거 같은 거예요. 그러면 거긴 뭐 불고기 버거는 뭐 스테이크? 엄마는 만지다가 맘썼대요. 채팅방에서 엄마를 만지다가 맘썼인가요? 엄마들은 만지다가 맘썼인가요? 두 번째죠. 엄마들이 만드는 버거. 다들 추천 한 번씩 누르고 보시는 거죠? 사장이 근친이 근친 상가?
누나가 없어서 누나에 대한 환상이었는데 누나 있는 친구들 부러워요. 저도 누나 없어요. 아, 저 외동은 아니고 남동생 하나 있어요. 남동생이 말잘 들어요? 겁나게 안 듣죠. 남동생이랑 나이 차이 많이 날것 같아요. 두 살짜밖에 안 나요. 숨쉴때 불편하시겠다. 비염. 꽃소리만 들어도 답답해요. 아이구야. 근데 비염인 BJ들 되게 많아요. 저도 심한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그래요? 살면서 본 사람 중에 BJ님 제일 심해요. 아이고. 근데 이렇게 버티고 살잖아. 채팅방에서 학창시절을 공부 잘했어요. 하고 싶은 과목만 잘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하기 싫은 과목이 있었으면 절대 안 했어. 안철수 씨 조금 닮으신 듯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첫 직장에서부터 지겹도록 들었어. 아니면 제가 첫 직장을 다녔을 때 안철수 씨가 그 안철수의 생각을 펴냈어요. 책을. 그리고 저도 그때 한번 읽어는 봤는데 글쎄, 어디 갔니? 팔았나? 팔수 없었을 텐데, 어쨌든. 뭐야, 우리 방에 뭐, 일베충 계신가? 나 일베 아닌데. 나는 참고로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긍정적 중립이 아니고 좀 네거티브 중립.
아, 그 채팅창이에요. 이게 역대 대통령들의 그 역대 대통령들의 이름들이 전부 다 금치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치거 기준이 아프리카 TV가 지상파보다 더 빡세요. 뭔다 비난들 하나. 최기화 대통령만 안 되네. 왜냐면 그분은 이 장면은 대통령은 아니었잖아요. 부통령이었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최기화 대통령은 최기화 대통령은 워낙에 재임 기간이 짧았어요. 그리고 허경영 씨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보다는 예능인이야. 공약 새로 짠데 것에 뭐또 축지법? 아 이번에 밀어줄 거야? 근데 저한테는 누구 밀어달라고는 하지 마세요. 저는 선거 때마다 하도 찍을 사람 없어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믿고 찍을 정당이 없어. 그리고 뭐냐? 저는 당선됐던 분들은 제가 찍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징크스가 있어. 제가 투표하는 후보들은 다 떨어져. 뭐 저주야. 저주 걸려. 헐. 그러니까 저 같은 저주가 걸리면 진짜 대박이에요. 제가 투표하는 후보들은 다 떨어져. 담뱃값 올려서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싫어요. 담배 끊어요. 아니 좀 재벌님 어서 오세요. 자본님도 어서 오시고. 출산율 저조에 한몫하는 분이라서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뭐 그분도 결혼 안 하셨잖아요. 채팅방에서 맛있어요 하는데 이미 세개다 먹었어요, 방금. 정말 맛있게 먹. 키 167님, 어서 오세요. 저보다 키 크네. 모쏠인진 저도 모르죠. 뭐 대학실에 너 만났을 수도 있겠지. 말을 좀 모여. 말 똑바로 하고 있다니까. 뭔 빠빠이야. 연구만 일단 준 거죠.
그래서 그 뭐냐 요즘은 막 투표하면 그 SNS에 그 투표 인증 사진 올리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투표 인증 사진을 그렇게 올린 거야. 그 투표 인증 사진을 감자에 싹이 나는 사진을 감자에 싹이 나는 사진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웃으면서 아니 왜 감자에 싹을 틔우셨어요? 했더니 도저히 찍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랬다고. 채팅방에서 몇 살이세요? 왜 반말하고 그러세요? 감자에 싹 틔우고 싶은데. 뭔 뜻인지 모르겠네요. 아니, 감자에 그 싹을 틔우는다는 게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감자에 싹이 나는 거. 채팅방에서 진짜 지읒 같다. 그럼 당신 거는 얼마나 큰데? 길이도 안 되고 굵기도 안된 사람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죠. 빠빠이. 길이도 안 되고 굵기도 안 되면서. 어쨌든 오늘 먹방 성공했고요. 저 냉장고에 넣어놓은 콜라 좀 갖고 올게요. 다 먹었으니까 이제 헹궈야지.